자, 이번에 해볼 것은 플레임 표창 제작 레시피를 얻으러 갑니다. 금액은 1억 6천 대. 하루에 한 4, 5개씩은 팔리는구나. 바로 가보자고. 플레임 표창 제작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는 말이지, 멘티스를 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마리수가 어디가 많은지 벌써 확인을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마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다! 근데 2도 나오는 것인가? 안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럼 일단 플레임 표창 제작 레시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띄워놓고. 여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면 알겠지 뭐. 2시간 하면 2개 나오겠지. 재물비만 하나 먹어가지고 시작해보자. 자, 빌드를 일단 또 짜줘야지. 아, 됐죠. 아주 깔끔한 빌드 짜주고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걸로. 30분. 아, 스타트를 안 했네. 현재 시간 30분 경과. 한 시간에 한 8,500마리 정도 잡더라고. 아, 4개 5개 하니까 좀 그렇네, 그치? 아, 저렇게 많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 그치? 아, 두 개의 레시피는 무엇일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는 석공이고 하나는 화리로군요. 과연 레시피 노랑 색깔 두 개 말고 다른 색깔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과연, 과연. 아, 안 나왔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운이 없어서 안 나왔다. 두 번째, 요 몬스터한테는 나오지 않는다. 이 두 개인데 레시피가 세 개가 있어야 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블러드 멘티스가 아니라 멘티스한테만 나오는 건데. 진실은 어느 것인가? 과연. 아, 근데 안 나오면 두 시간만 더 해볼까? 뭔가 좀 아쉽지 안 나오면은 한번 확인해보자. 기타도 벌써 다 꽉 찼고. 과연. 아,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얼마나 바로 끝내는 시나리오 아닌가? 짜잔. 어, 나왔다. 저거 아닌가. 아, 하나 먹었네. 마을로 가자. 아, 나오네. 아, 나왔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한 장밖에 없는데? 과연. 한 장은 석궁 전용 티타늄 화살, 하나는 활 전용 티타늄 화살. 과연 저것은 플레임 표창 레시피인 것인가? 아, 됐다. 아, 떴다. 아, 떴네.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두 시간 그냥 생으로 날려먹나 했네. 아, 레시피 먹었구요. 아, 다행이네. 아, 이로써 이제 모든 멘티스에게 플레임 표창 레시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1억 6천으로 가자. 근데 무한의 수리검도 내가 해봤잖아. 근데 플레임 표창 할 바에 무한의 수리검 하는 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좋구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것으로.